네. 아. KB 연예 진짜 연예인 KB 스타. 아, 여러분이 ETF 이런 ETF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아이디어 내고 그걸 이제 실제로 그 만든다는 프레젠테이션 하고. 네. 어? 그래서 또 심사위원들이 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무려 5천만 원을 준다. 네. 상금을. 자 여러분도 한번 3% 스케일 커졌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니 뭐 내가 잘 짜갖고 ETF 만들고 창갑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 거.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한번 스타가 되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 3%의 스타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아니, 정반꿀 ETF 그거 된다는데 정반꿀 ETF 나도 한번 참가해볼까? 그거 괜찮네. 1등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어제 시장부터 우리가 한번 살짝 보면서 예. 네, 오늘 시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 휴장이었죠. 어제는 약보하고는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이나 뉴스들은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결국은 약보하고는 마감을 했는데 사실 어제 지표들의 움직임이나 뉴스에 비해서는 좀 선방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인텔,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한 2%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수 방어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을 집중 공격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달러는스가 다시 올랐고요. 추가적으로 올랐고 유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가가 107달러까지 왔고요. 달러는스는 100.8입니다.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가 123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처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블라드 총재가 긴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주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작년 고점이 2.88%까지 올랐고요. 거의 이제 3% 가까이 육박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3%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년 만기는 2.44%, 3개월 만기는 0.77%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달러는스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장중에 등락을 반복 후 즉 플러스도 나고 마이너스 나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쉬고 이번 주에 들어서 이번 주에 이제 빅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관망 분위기가 굉장히 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0.11% 하락해서 2693포인트, 코스닥 0.67% 하락해서 918포인트인데요. 우리 시장도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약세 출발을 하면은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의 시간에 선물해서 뭐 1%까지 하락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곧바로 약세 출발을 했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약 4,900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있었고 아마도 네. 차익 실현하는 환매수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했지만 그 반등의 힘은 이제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강보합 정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약보합으로 마감으로 좀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시장 내부적으로 좀 고무적이다라는 것은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984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국내 기관이 197억 매도이거든요. 그런데 투신이 370억 매수, 순매수입니다. 연기금이 389억 순매수. 그래서 시장을 좀 버팀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의 첫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뭐 저녁에 술집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제 네. 저녁에 술 드신 분 거수. 네. 아, 김 프로님, 우리 저 박병창 부장님 두 분은 드셨군요. 아, 지금 약주하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사회적 거리도 첫날인데. 아,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주식 지금 됐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어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그런 내용과 함께 어제 백화점, 화장품, 편의점 등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데 어제 술집에 사람들은 많았습니까? 아 많았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 확실히. 저도 이제, 네. 저도 이제 7인했어 7인. 7인? 7명. 예. 네. 그것도 이제 제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으로 7명 해봤다. 아 오랜만에. 아 확실히 그 자영업자분들은 좀 괜찮아지시나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효과 좀 보셔야지 뭐 너무 고생했지 뭐. 아, 그럼요. 네. 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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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비즈니스 조금 슬로우 해줘도 그런 분들도 좀 살아야지. 오프라인 그 2년 반을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네. 자, 제가 오늘 이제 이따 화면도 보여드릴 건데 밀 가격, 옥수수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비료, 예, 네. 옥수수 가격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료 등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어제 그 닭가슴살 그 가격 인상이 있었거든요. 많이 커. 하림을 비롯해서 하림 많이 커. 예, 예. 그래서 네. 급등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이제 종목 장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보다 자동차 부품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엔터주와 게임주가 약세인데 게임주는 뭐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좀 약세연 상황이었고요. 엔터주는 사실 이번에 엔터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게 아닌가 그렇더라고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내일과 모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관망 분위기가 굉장히 짙은 건데요. 내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고 중국의 LPR 결정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매크로에서는 LPR 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내심 기대는 이제 인하를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의 변동성이 이제 좌우되기 때문에 내일 테슬라 실적에 대한 빅테크들의 변동성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1일 날 파월 의장과 라그르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날 연중 베이지북 발표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시장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이것이 시장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장은 지금 관망 분위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연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는 그냥 이슈에 따라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일단 20일, 21일 지나고 나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참고로 그냥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들 순매수, 개인 순매수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외국인들 순매수 1위부터 한 달 동안입니다. 클래시스, LG이노트, 현대중공업, SOIL 이런 쪽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플러스 수익률인데 개인들의 순매수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HMM, 카카오 이렇게 샀는데요. 제가 볼 때 개인들의 순매수의 특징은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낙폭과대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낙폭과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제 선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규모로 봐서는 낙폭과대이면서 또는 대형주 쪽에 좀 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수급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몇 주째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이쪽을 좀 세워두고 또는 이쪽에는 좀 이제 침체 분위기가 좀 있는 거고요.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형주 군이나 아니면 IT 군에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뭐 조선이니 정유 뭐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나는 그런 시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럼 지금이라도 옮겨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항상 현실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있는 팩트는 그냥 전해드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내가 지금 옮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하락하고 한쪽은 올랐는데 그것을 반대로 거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쪽에 계속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유하면서 시장을 관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네.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시장의 방향이 확실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일단 추가적으로 더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이번 방향성이 결정되고 나서 거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했습니다. 4.8%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고정자산 투자가 9.3%나 증가했고요. 인프라 투자도 8.5%나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매 판매가 3.5% 하락, 주택 판매가 22.7% 하락했는데요. 예. 이 얘기는 정부가 나서서 성장률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 GDP를 이렇게 얘기하죠. C 플러스 I 플러스 C 플러스 Net Expor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C 소비를 진작시키고 어쩔 때는 투자를 진작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G 거버먼트의 국가가 나서서 고정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올해 연간 목표율 5.5% 달성이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반대급부로 부양정책이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매크로에서는 중국의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세게 나와야 된다. 예, 세게 나와야 됩니다. 0부0 나오면 그건 진짜 큰 악재죠. 예,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금융 완화 정책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CPI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돼지고기나 옥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15일날 지급준비율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1.5조 위안의 특별 채권을 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을 좀 사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강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제 목표치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금융 정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네. 지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CPI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돈을 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데 재미있는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요. 옥수수 선물입니다. 옥수수 선물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언제부터예요 저게? 작년 9월. 작년 8월, 9월부터. 예. 작년 9월에 바닥 찍고 쫙 예. 올랐네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거예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옥수수를 주로 하는 돼지들이 옥수수 먹잖아요. 미국이 옥수수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 가격이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거 정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가격이 지금 전가되면 소비자 가격이 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돼지입니다. 돼지. CME의 돼지 가격이. 돼지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저희 뭐 돼지 가격이 뭐 상한가 쳤어요 저기 갭업 갭으로 오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갭으로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갭으로 빠지고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돼지고기 가격이나 또 옥수수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면 결국은 중국이 이번에 1.5% CPI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계속 오르면 금융화 정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난관이 좀 복잡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이 지금 도시 봉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금 상하이에서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유통기업들이나 공장은 실제로 타격이 굉장히 큰 거라고 지금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랜드나 파리바게트, BBQ, 풀무원 이런 데는 지금 유통기업의 상점들이 가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다 문 닫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브레 퍼시픽이나 코스맥스, 농심, 삼양, 오리온 이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들 지금 현재 문 닫아 있는 상태라서 추후에 기업의 이 해당 기업들의 이익이 감익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것도 네. 좀 하나의 걱정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게 참 문제는 문제네.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워낙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돼지 사료 값이 올라가면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고. 당연히 올라가겠죠.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면 CPI 올라가고.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돼지는 옥수수를 생으로 먹나?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지 사료를 만들지. 사료를 만들어서 먹지 않을까. 옥수수하고 뭐 이런 것, 콩 뭐 이런 거. 아, 갈고 뭐 이래서요? 그걸 이제 배합 사료라 그러잖아. 그렇죠. 아, 이 알로 그냥 먹는 건 아니고. 옛날에는 그거 돼지가 네. 원래 개암나무라고 도토리, 네? 네. 도토리를 주시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도토리 어그저거 시험 없이 옛날에 다 도토리 도토리 해가지고 주면은. 네? 그걸 먹었다고. 요즘 그 딱딱한 걸 그냥. 그럼 아유
돼지 이빨이 엄청 세지. 아, 그렇습니까? 어?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아, 원래 돼지가 저걸 아니, 먹어요. 저기 산 멧돼지 예. 있잖아. 예. 도토리를 주로 먹어. 아, 그래요? 도토리. 그래서 이제 멧돼지들이 항상 그 집돼지들을 비하하잖아. 아, 쟤네들은 이제 이빨적으로. 그렇지. 옥수수 잔반이나 먹는 저 자식들 우리처럼 감나무 열매. 아, 도토리 먹은 돼지가 굉장히 유명하군요. 아, 이베리코. 이베리코? 어, 이베리코 도토리 먹는 거 아니야? 아, 걔 도토리 먹어요. 아, 이 사람들이 도토리 저 돼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 아, 저는 뭐 돼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 갖고.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도토리. 예, 성경에 또? 보면 그 탕자가 돼지 치잖아. 그때 돼지한테 줬던 계암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 비유 나오잖아. 알겠습니다. 예, 지금 또 하나의 걱정이 지금 있는 게 지금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뉴스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문제이죠. 이번에 그 월드뱅크에서 지금 IMF에서 오늘 발표할 것 같고요. 월드뱅크에서는 글로벌 성장률 하향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런 논의 중에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마지막 극단적으로 치닫았을 때 마지막 강수가 소극권의 강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최후 카드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다.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지금 나온 얘기예요. 사실 1, 2주부터. 그런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대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4월 말과 5월 초 정도에서 논의를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독일 석유 수입의 34% 러시아산을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초강수의 조치입니다. 이것이 나왔을 때 이게 막바지 끝이 될지 아니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 될지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걱정거리로 하나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럼 좋지 않은 뉴스들 뿐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뭐 섹터별로나 종목별로는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 6세대 OLED 공장이 있는데 이게 3분기 가동을 지금 시작하려고 장비 반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에 설비 투자인데요. 그래서 OLED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삼성이나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뭐 LG나 이런 데에 그 앞에 있는 그 엔드 기업 애들이 저기 이렇게 강력하게 설비 투자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수혜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일부러 한국경제신문 발췌 이렇게 지금 출처를 밝혔네. 출처를 지금 밝혔는데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지금 이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출처를 밝혔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TSMC로 가지 않겠냐는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수가 유력하다. 네. 이렇게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독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 나온 건데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우리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는 계기로서의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당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어떤 이런 수주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수혜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LG이노텍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다른 데서는 그게 기사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찾아보니까. 네. 그런데 일부러 제가 확실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출처를 밝혔습니다. 네. 한번 추적해서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맞았으면 좋겠네. 그렇습니다. 그냥 내 속 뭐 단독이든 뭐든 사실이면 좋겠다. 네, 그리고 네. 월드뱅크에서 글로벌 성장률 4.1% 3.2%로 하향했는데요. 원자재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신흥국 중심으로 하향폭을 확대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일부러 가져온 이유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네. 실제로는 신흥국에 훨씬 더 타격이 커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경기 침체가 됐을 때는 우리 시장의 낙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신흥국에 해외에 있는 신흥국들이 실제로 좀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 시장은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보였냐면은 위쪽이 상단이 막히는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부분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이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3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량이 YOY로 7.8%로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동차하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이 굉장히 섹터 이쪽 섹터 안 좋았잖아요. 점차로 조금씩은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회복의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는 어제 자동차 부품이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갈 거가 확실해 보인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테슬라가 화성 갈 거니까 하잖아요. 화성이 이제 우리 경기도 화성. 아 경기도 화성이. 네 거기 간다. 아. 삼성 화성 공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가신다는 의견.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답답하면. 네. 어?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하실까. 네. 하여튼 화성 공장으로 꼭 테슬라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김대김. 예. 두 김 박사님의 시장에 대한 열정 토론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은 아니신데 뭔가 이렇게 왜? 아 그래요?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두 김 박사님을 잘 모르시는구만. 온화하신 분들이잖아요 두 분. 아 40대 두 김 박사님은 정말 엄청난. 아 그렇습니까? 파이터예요? 아 엄청난 파이터였죠.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40대 때로 세월의 연륜이 돌아오시기를. 네? 오늘 아침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